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베이징이 아주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려 475억 불을 반도체에 확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게 3차 반도체 펀드인데, 영어로 빅 펀드라 하더라고요. 빅 펀드 퍼스트는 2014년에 193억 불을 쏟아부어 가지고 지금 중국 반도체를 이끌어 나가는 양대 산맥 양쯔 메모리하고 SMIC의 어떤 창업을 도왔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일단은 2차 펀드, 2차 빅 펀드는 2019년 그때 막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차이나를 배신할 때 281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번 3차 펀드는 1차 펀드하고 2차 펀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475억 불을 들여갖고 목적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자력갱생 하겠다는 겁니다. 자력갱생 뭐냐면 Made in China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툴을 이용해서 한번 반도체를 만들어 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세계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팔린 반도체 장비의 3분의 1을 차이나가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난의 ASML 매출의 2분의 1은 차이나에서 일어났고 미국의 2대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영업수익의 5분의 2가 차이나입니다. 저 사진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장비가 반도체 장비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움직이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카파 생산 능력의 증가율이 세계 증가율을 앞두고 확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요즘 전기차나 철강에서 이런 식으로 뭐 과잉 반도체 생산 능력 저가 범용 반도체 수출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이나의 칩 자이언트 뭐 SMIC 양쯔 메모리들이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끌고 메이드 인 차이나 장비로서 한번 반도체를 맹기를 보려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자력갱생의 반도체 굴기 반드시 어느 정도는 성공해요. 성공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았는데 성공 아웃풋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옆에 SMIC가 진첸 첨단 공장을 지금 맹길고 프로젝트를 맹길려는데 이거는 이 진첸 첨단 공장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툴을 쓰겠다. 이게 자력경상 반도체 굴기의 어떤 테스트 모델 공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어요. 저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하고 저 사진에서 보는 게 AMEC에 저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 반도체를 써갖고 한번 이 첨단 반도체를 맹겨 보겠다 그러는데 또 재밌는 거는 또 중국이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툴 세미컨덕터 툴도 막 몰빵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하고 2023년에 어떤 중국이 그 칩 툴을 사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짙은 핑크색빛이 이제 202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중국이 한 280억 불어치를 샀는데 2023년에는 한 360억 불로 확 뛰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사우스코리아 한국 같은 경우는 2023년이 오히려 2022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타이완도 줄어들었고 근데 유독 중국만 이렇게 머신 툴을 많이 사고 있으니까 중국이 자력경쟁 반도체 굴기 아주 영진 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초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악센튜어하고 글로벌 세미컨덕터 얼라이언스가 이 반도체 산업의 실태를 클러스터 에코 시스템을 아주 심층 분석한 아주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영어에 써 있지만 이 반도체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TSMC가 말고 뛰지만 저것도 다 따지고 보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화론의 ASLM 노광점이 쓰니까 가능한 거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표를 보여주는데 이거 아주 재밌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칩 디자인을 할 때는 다이렉트 밸류 체인에 12개국이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핑크색은 뭐냐면
서포트 펑션, 요칩 디자인의 어떤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데 27개국이 관계한다니까. 칩 디자인 하나에만 39개국이 관계하고, 그다음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를 맹기는 데는 다이렉트 밸류 체인의 39개국이 관계하고, 서포팅 펑션의 34개국, 무려 73개국이 관계한 겁니다. 왜냐면 웨이퍼 디자인을 맹길 때 웨이퍼야, 희토류, 원자력,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두 나라 힘으로 안 되고, 패키지나 테스트 이 부분도 25개국, 서포팅 펑션에 19개국이 참여하니까 자력갱생 반도체 굴기의 꿈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또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데, 칩 하나에 들어가는 컴포넨트, 이 구성 요소가 무려 2만 5천마일을 여행한다는 거예요. 저 아래가 이제 반도체는 조그만 컴포넨트 하나인데, 이걸 하려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퀵멘트를 하고, 웨이퍼 파브리케이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려 2만 5천 마리 이상을 여행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혼자임으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마스터 해가지고 반도체 맹길 수 없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초치는 얘기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돈을 쏟아 부으니까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대량 도산하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하고 반도체 툴 업체가 우후죽순이 일어나고, 돈이 그쪽으로 쏟아지니까 미투미투라고 막 공장 맹길었는데, 이게 어설픈 수준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칩툴 업체들이 바이완, 우리 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공고를 주겠다고 말을 선전합니다. SMIC가 이제 중국 반도체를 끌어나가는 이제 첨단 반도체 업체인데, 미국의 제재들에는 SMIC가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다가 막, 효율이 최대한 더 좋게 생산을 했거든요. 막, 첨단 반도체 생산 쪽으로 나갔죠. 화라는 최신 장비, 미국의 좋은 장비를 갖다 했는데, 요새는 이게 막히니까, 이건 미국이 몇년 전에 제일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걸어왔고, 일체 모든 반도체 관련 장비나 이 정보가 SMIC를 못 가게 맹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SMIC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베이징 앞에다 최첨단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 장비하고 툴을 이용한 해서 반도체 맹길어 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신세가 되냐 하면은, 테스트 베드 포 메이드 인 차이나 장비하고 반도체 툴을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 베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허접하게 맹길어낸 검증 안된 중국의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툴을 가지고 반도체를, 그것도 어드밴스드 칩을 생산해야 되는 안타까운 신세로 중국의 반도체 선봉 주장인 SMC가 전락했다고 외신이 약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반도체 굴기 자력갱생 막는 결정적인 거는, 다른 장비들은 어때?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데, 제일 한게 첨단 노광 장비입니다. 첨단 노광 장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론의 ASLM인데, 저 노광 장비가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가격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광 장비는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요새는 중국은 야심만만하고 아주 베이징의 강력한 리더십 앞에 하라면 막 열심히 돌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이나도 노광 장비 업체 있다 했는데, 차이나가 자랑하는 노광 장비 업체가 SMEE,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퀵먼트 그룹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이것도 그럴듯하게 노광 장비 업체인데, 문제는 이 노광 장비 업체가 90나노급 노광 장비를 맹기는데, 이거는 서방세계에서 20년 전 노광장비 기술을 수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진짜나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 장비를 맹길고, 그래서 설사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 장비를 맹들었다 그러더라도, 이 반도체 장비는 무수한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커럽션입니다. 이게 반도체 분야에서 부패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은 반드시
관리나 관리자들이 부패가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보조금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일단 공돈이니까 공돈 많이 받으려고 언더테이블 머리를 안 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 2022년에는 7명의 이제 발연죄 관련 고위 관리가 이렇게 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빅펀드 1, 빅펀드 2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모두 다 이제 수사받고, 외신에 수사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결과는 뭐 외신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된 게 칭호와 유닛 그룹이라고 이제 야심만만하게 반도체 그룹의 총대모가 앞서선 그룹에서 빅펀드 1에서 무려 14억불을 투자했는데, 2022년에 손 털고 도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굴기를 하면 부패와 비효율성이 이렇게 실현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거를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빅펀드 1하고 빅펀드 2에서 어떤 미스테이크나 잘못이 있으면 빅펀드 3에서는 민간 자율이고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를 빅펀드 3의 책임자로 올려 앉혀야 되는데, 빅펀드 3의 이번에 최고 책임자도 중국의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하던 어떤 중국의 공직자 출신을 얹어놓은 겁니다. 이게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료가 하면은 효율성 면에서 좀 따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 SMIC는 2000년에 상하이에서 이제 창업되었고, 그 사이에 2017년 이후부터 약 18억 불 정부가 쏟아내는 지원금을 받았죠. 그런데 아까 말한 빅펀드 3의 책임자도 이 퍼블릭 냄새가 나고, 요 SMIC는 국유기업이 안 돼도 작년에 국유기업 출신을 신임 회장으로 앉혀놨어요. 최고 책임자로. 이 100개월 보면 빅펀드에서 강력하게 추천했나 봅니다. 이렇게 돈을 주니까 돈을 주는 쪽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SMIC가 올려놓으니까 이 빅펀드 3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총대를 앞장서야 될 SMIC가 순수한 어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총을밥통으로 어떤 퍼블릭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앉은 겁니다. 그 정보 보장을 주면 노다지 잔치죠.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뭐 무려 반도체 관련 업체가 5만 개가 생겼는데, 뭐 2019년부터 2만 2천 개가 없어지고, 2023년 한 해에만 1만 개가 얼른 없어진 겁니다. 이건 차이나 에코노믹 위클리에 난 그 기사입니다. 외신이 아니고 중국 자체 언론에 기자고, 뭐 차이나 메디아 TMT 포스트를 했는데, 여기는 뭐 작년 같은 거는 하루에 30개 반도체가 문 닫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점이 있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레이버 앤드 캐피탈 인텐시브한 패킹 테스팅에서 강하지만, 약점은 디자인 반도체 장비 R&D 쪽에서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부어서 어떤 자꾸 앞서 어드밴스 칩으로 가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기술 개발 주기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선주 주자인 타이완이나 한국의 삼성이나 TSMC는 팍팍팍 새로운 반도체를 맹기하는데, 얼마 전에 국내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인 D램을 개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D램과 랜드 메모리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인데, K-파운드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6년이면 뭐 내년 내후년에 8나노, 2027년에 5나노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헐데벌레 뛰면서 한 단계 앞에 어드밴스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장비로 뭐 맹결든 말든 간에 선두주자인 대만하고 K-반도체는 팍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이 해낼 수가 있어요. 범용 반도체는 뭐 가전, 그다음에 뭐 전기차 부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분야는 중국이 해낼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어떤 경쟁력은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관계가 안 되는 게 없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맹기를 장비로 맹기를 하는 허접한 반도체 갖고 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맹기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확 제끼고 세계 2등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차이나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어드밴스 인공지능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그리고 K 반도체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